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너무 느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꼬마 트럭 우라차가 시내에 처음 나왔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지. 우와. 아휴, 앞차 어서 출발해요. 난 언제쯤 저렇게 잘할까. 앞차 정신 차려요. 가야 되는구나. 잠깐. 너무 늦었어요. 멈춰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근데 저기 닭들이... 예? 얘들아! 안 돼! 돌아와! 사이좋게 지내요. 타요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타요, 수고 많았어. 안녕, 하나 누나. 피곤해 보이네. 네, 빨리 씻고 쉴래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로기. 로기, 일 끝났니? 그래. 빨리 씻고 싶다. 잠깐! 세차장에 내가 먼저 가고 있었잖아. 그래도 내가 먼저 왔는 걸. 끼어든 거잖아. 비켜줘. 나 엄청 피곤하단 말이야. 넌 이따가 씻으면 되잖아. 나 피곤하단 말이야. 얘들아, 안녕? 안녕, 라니. 그런데 무슨 일 있니? 목욕하려는데 로기가 끼어들잖아. 어쨌거나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얘들아, 싸우지 마. 왜 그래? 저기 뭐지? 저기 좀 봐봐. 어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로기가 세차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로기 너 정말 어디야 어디?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시원하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타요와 로기가 아직 화해를 안 했군요. 버스들은 일하러 나가기 전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로기가 충전소로 가고 있어요. 아, 타요도 있었군요. 로기잖아. 안녕. 끼어들지 마.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왜?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얘들아. 니들 또 싸우는 거야? 아니, 글쎄, 타요가 끼어들어 놓고선 먼저 왔다고 우기잖아. 저게 뭐야? 어디? 치! 내가 속을 줄 알고? 엄청나다! 정말? 미쳐갔지라? 오늘은 타요가 충전소로 먼저 들어갔네요. 타요, 너! 어디? 이번에도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시내는 언제나 복잡하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너무 느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꼬마 트럭 우라차가 시내에 처음 나왔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지. 우와. 앞차 어서 출발해요. 난 언제쯤 저렇게 잘할까. 앞차 정신 차려요. 가야 되는구나. 잠깐. 너무 늦었어요. 멈춰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근데 저기 닭들이... 예? 어? 으아! 얘들아! 안 돼! 돌아와! 어? 아? 어? 큰일 났다. 어떡해.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럼 출발. 어? 어? 도로가 왜 이렇게 막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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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다. 에이, 금방 멈추네. 어? 어? 갑자기 길이 막혀 차들이 갈 수가 없네요. 무슨 일일까요? 아, 트럭에서 나온 닭들 때문에 길이 막힌 거였군요. 얘들아, 착하지? 어서 돌아와. 자, 여기로 타. 얼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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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니, 도로 위에 웬 닭들이 이렇게.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 제 잘못이에요. 뒤늦게 신호를 보고 가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조심했어야 했는데. 원래 처음엔 다 그렇지 뭐. 걱정 마. 내가 다 실어줄게. 자, 그럼 시작해볼까? 꼬마 버스 타요! 어? 어? 저쪽은 싱싱 잘 가네. 타요! 안녕, 라니. 차가 많이 밀리네. 그런데 로기랑은 화해했어? 화해? 난 잘못한 게 없는걸? 응, 우리 모두 친구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안 그래? 어, 내 뒤에 로기가 오고 있거든. 곧 만나게 될 거야. 뭐? 오빠 해야 돼. 나 먼저 간다. 라니! 로기가 온다고? 진짜 마주치면 어쩌지?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쪽 차선으로 먼저 가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고맙겠냐? 저 차는 양보해주고도 기분이 좋네. 근데 나랑 로기는... 나도 저렇게 양보했으면 타요랑 싸우지 않았을 텐데. 타요와 로기는 서로 양보하는 차를 보자 싸운 일이 후회됐어요. 어쩌지? 내가 오늘 아침엔 좀 심하긴 했어. 먼저 미안하다고 해볼까? 타요랑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화해하지? 이 녀석들! 야! 거기서! 자, 저쪽이야, 저쪽! 자... 야, 어디가! 세겜, 세겜, 세겜... 자! 자! 잡았다! 이제 다 된 것 같아.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아, 그런데 닭이 몇 마리라고 했지? 10마리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리밖에 없는데.
아이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로 간 거지? 타요와 로기는 아직도 화해를 못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저기 타요. 너 먼저 말해. 아니야, 너 먼저 말해. 저기. 이게 뭐야? 거기 닭 좀 잡아줘. 내려와. 거기 올라가면 어떡해? 얘들아, 그 닭 꼭 잡아야 돼. 도와줘. 알았어요. 자, 자지려온. 내가 막을게. 여기 내가 있지. 그렇게 잡아요. 좋아. 야. 로기. 알았어. 조심 조심. 우리가 해냈어! 정말! 얘들아! 타요! 로기!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나 간다! 로기, 아침에 미안했어. 아니야,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뭐. 내가 미안해.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응? 어? 이제 안 밀리나 봐. 가자. 다행히 타요와 로기가 화해했어요. 앞으로는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되겠죠? 우리는 한 가족. 버스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잘 잤다. 오늘이 차고지에서 처음 맞는 아침이네. 뭔가 설렌다. 하트! 얘들아! 지금 정비소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응! 이게 그 선물이구나? 응. 하나 누나! 시트! 얘들아! 잘 잤니? 네! 마침 잘 왔어, 하트. 자, 짜잔! 우와! 예쁘다! 그게 뭐예요? 하트가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우와! 정말 고마워요!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 예뻐! 고마워! 가족이 된 선물이라니! 정말 감동이야! 언니! 저도 달아주면 안 돼요? 정말 예쁜데! 미안하지만 사이렌을 달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 하트도 급히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만 달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실망하지 말, 아니야.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야. 뭐라고? 난 저런 선물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럼 이제 하트한테 차고지 구경을 시켜줘야 하는데 누가 할래? 저요!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내가 해야지! 얘들아! 하트, 그럼 일단 세차장부터 볼래? 가니! 혼자 치사하게 그러기야? 아니, 그게... 다들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결국 꼬마 버스들은 다 같이 차고지를 소개해주기로 했어요. 여긴 세차장이야. 우와.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씻으면 돼. 우와, 신기해. 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하! 씻게 참지. 에? 응? 뭐야? 왜 멈춘 거야? 아이, 미안. 멈추는 법을 설명해주느라. 뭐? 로기 꼭 할아버지 같다. 정말. 이번엔 연료 충전하는 법을 알려줄게. 먼저 여기에 정확하게 멈춰서야 해. 그리고 연료 뚜껑을 열고
만난 날 놀렸겠다. 연료를 충전하면 돼. 충전을 시작합니다. 로기다. 어? 뭔 일 있었어? 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여기는 실내 실습장이야. 여기서 가상으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어.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트, 그럼 한번 해봐. 응, 알았어. 너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아, 실망하지 마.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맞아. 랑이는 처음엔 더 못했어. 뭐? 내가 언제? 언제긴? 시투한테도 혼났었잖아. 라니, 넌 연습도 안 한 거니? 안 그랬거든. 얘들아, 그만해. 아, 그래. 이번엔 똑똑한 라니가 다른 데를 소개해주는 건 어때? 됐어. 난 운행 가야 해. 라니야! 라니야! 꼬마 버스 타요! 운행을 마친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라니야! 어? 다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응! 하트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주고 왔어. 아, 그러셔? 다들 정말 고마웠어. 나 먼저 갈게. 아, 다들 하트가 오고 나서 이상해지셨어. 라니야. 어? 어?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시내 구경 좀 시켜줄래? 내가? 라니랑은 왠지 말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러자. 정말? 약속한 거다. 내일 봐. 응. 뭐야,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구나. 내일은 좀 잘해줘야겠다. 어? 어떡해. 무슨 일이지? 왜 그래, 하트? 무슨 일이야? 어? 선물로 받은 사이렌이 없어졌어. 뭐라고? 분명 여기다 뒀는데. 아, 어떡해. 울지마, 하트. 잘 찾아본 거야? 그렇다면 누가 몰래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그래! 라니, 네가 가져갔지? 뭐? 아니야, 내가 왜? 아, 왜긴? 넌 처음부터 하트의 선물을 부러워했잖아. 하긴. 아, 라니야, 정말 네가 그런 거야? 뭐? 너희들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이런 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로기! 어디가? 선물이 어디 갔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선물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로기, 너 정말 너무해. 라니야. 잠깐만. 화풀어. 친구들이 정말 의심하는 건 아닐 거야.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니야. 결국 밤이 되도록 라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물은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싸우고 왜 이렇게 된 거지? 어? 하트, 표정이 왜 그래? 하나 언니, 그게... 어? 그건... 아, 이거 찾았구나. 문제가 좀 있어서 시내에 가서 받고 왔어. 네? 어떡해, 라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 하트! 정말 너무해.
의심할 수가 있어? 따지고 보면 하트가 보관을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너무 깜깜하네. 무서운데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라니야. 어? 라니야. 어? 저건 하트잖아. 라니야, 어디 있니? 뭐야, 날 찾으러 온 거야? 길도 잘 모를 텐데.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치,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어? 죄송해요. 무슨 일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다가 그만. 소중한 가족?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늦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 안 돼요. 꼭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가 정말. 잠깐만요. 어? 죄송해요. 제 친구가 절 찾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라니.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라. 어서 집에 들어가고. 네. 라니. 길도 모르면서 밤에 혼자 나오면 어떡해. 미안. 어서 돌아가자. 저기 라니야. 괜히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 나 잃어버린 거 찾았어. 그래?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난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가족이라면. 어? 네가 그랬잖아, 소중한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니야. 어서 돌아가자. 우리 내일은 시내 구경 가야 하잖아. 라니야, 정말 미안해. 아까 내가 잘못했어. 됐거든. 자자, 얘들아,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뭘 좀 샀는데 한번 볼래? 짜잔. 우와, 예쁘다. 그동안 라니한테 제대로 선물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우와, 이거 제 거예요? 그럼. 우와, 정말 고마워요. 대신 다시는 친구랑 싸우거나 밤늦게 나가면 안 된다. 네. 라니 공주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난 세상에서 라니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과 하트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이랍니다. 모두 다 친구예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기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일하고 있는 킨더가 보이네요.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킨더. 뭘? 그럼 나도 학교 가야겠다. 아, 맞다. 킨더도 학교 다니지. 자동차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색해. 친구도 많이 없고. 걱정 마. 킨더처럼 잘 웃는 친구라면 뭐든 좋아할 거야. 정말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은 모양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타이어와 같은 모양의 것은 무엇일까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 그럼 먼저 대답해볼 친구. 어디 킨더가 대답해볼까? 저요? 그게... 어떡하지? 뭔지 모르겠어. 킨더, 답은 도넛 같은데? 어? 아하! 선생님, 정답은 도넛이에요. 맞았어요. 아주 잘하는 걸.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진짜? 타요, 아깐 정말 고마웠어. 뭘, 별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정말? 그래서 말인데, 사실 친구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아,
그런 거라면 걱정 마. 특별히 내 인기 비결을 알려줄게. 얘들아! 아유!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뭔데? 원숭이 방귀는 호랑이 방귀는 코끼리 방귀는 우와! 진짜 재밌다. 우와! 봤지? 긴다도 재미있는 걸 보여줘봐. 나도? 대체 뭘 보여주지? 아! 얘들아! 나도 재밌는 걸 보여줄게. 으차! 나는 후진할 때 멜로디가 나오지롱.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재밌는 건 언제 보여줄 건데? 어쩌지? 이게 재밌는 건데. 안 되겠다. 그럼 나도 타요처럼. 진짜 웃긴다. 저게 뭐야? 우와, 타요를 따라했더니 친구들이 좋아하잖아. 조심 좀 하지. 아, 너무해. 지금은 체육 시간이에요. 간다. 와, 어때? 잘했어 타요. 정말 대단해. 우와, 타요는 운동도 잘하네. 봤지? 아이들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한다고. 킨더도 열심히 해봐. 아, 알았어. 좋아, 나도 타요처럼 멋지게 활약하는 거야. 자, 간다. 캬. 나한테 맡겨. 야,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받을게. 으차. 으라차파다. 알았어. 간다. 으차. 성공이야. 우와, 킨더 최고야. 역시 타요 말대로 하길 잘했어. 너무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혼자만 하고. 나 정말 재밌어. 나 수업 끝나고 뭐 하고 놀까? 글쎄. 멋있지? 어? 교실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이런. 미안해. 몰랐어. 우리야 괜찮아? 응, 고마워 타요. 우와, 타요, 꼭 슈퍼 영웅 같았어. 아무리 친구라도 따끔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 해. 알았어, 꼭 기억해둘게. 자동차교의 수업이 끝났어요. 무슨 소리지? 오징어! 거기서! 저건 기린이야! 거기서! 설마 괴롭히는 건가? 아무리 친구라도 따끔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 해. 그래. 잠깐. 왜 그래? 친구를 괴롭히지 마. 하트가 싫어하잖아. 앞으로는 조심해줘. 우린 술래잡기로 한 것뿐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친구한테 화를 내다니. 그래도 어려운 친구를 도와서 조금 뿌듯한걸? 꼬마 버스 타요. 킨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나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정말? 킨더라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 잘됐다. 고마워. 이번 시간엔 짝꿍과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주세요. 네! 로기, 우리 같이 부르자. 좋아. 우리도 짝꿍. 다들 나랑 짝을 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트, 나랑 짝.
스피드 너 1억이야? 알았어. 난 누구랑 같이 할까? 우린 짝 있어. 우리도. 아, 그렇죠. 나랑. 동희. 우리 빨리 노래 연습하자. 아, 그래.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 참 이상하다. 왜 아무도 나랑 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걸까? 다들 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얘들아, 우리 공놀이 하자. 좋아. 먼저 준비 운동부터. 하나, 둘, 하나, 둘. 나 저러. 웃긴다. 이게 뭐야? 이런, 먼지가 날리는 걸 모르는가 봐. 어? 차. 혹시 그때 나도? 자, 간다. 이쪽으로. 내 거.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내가 받을게. 차. 알았어. 간다. 차. 나도 친구들한테 저랬었나? 아까부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위험하게 하잖아. 공도 혼자만 가지고 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같이 안 놀아. 뭐? 친구끼리 저렇게 심한 말을. 친구를 괴롭히지 마. 맞다. 나도 저랬었지. 나도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나야말로. 잘해보려고 했던 일인데 그게 불편했던 친구도 있었겠구나.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들 나 때문에 속상했겠지? 어? 둘이 같이 있네? 어제 싸웠는데 괜찮을까? 얘들아, 안녕? 안녕, 킨다. 둘이야, 오늘 짝꿍 달리기 하는 날인데 같이 할까? 좋아!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어제는 같이 안 논다고 하더니. 에이, 우린 벌써 화해했지. 정말? 어떡해? 별거 아니야. 용기 내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걸. 맞아. 용기 내서 먼저? 그래. 학교에 온 킨더는 그동안의 실수를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저기 얘들아, 그땐 미안했어. 재미있는 걸 보여주려다 피해만 주고. 운동도 위험하게 하고 말도 심하게 하고. 너희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 괜찮아,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 오히려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운걸. 흥! 난 아직 화 안 풀렸어. 그땐 정말 깜짝 놀랐다고. 로기, 이렇게 사과하는데 좀 받아줘. 진짜 미안했어. 그땐 내가 오해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사실 벌써 화 풀렸었어. 다들 고마워. 우와, 킨다. 벌써 친구들하고 친해진 거야? 역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효가 시키는 대로 하다니? 나처럼 인기 자동차가 되는 비법을 좀 알려줬거든. 어쩐지. 다효 따라하다가 오해만 생겼었다고. 뭐? 킨더,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돼. 맞아. 킨더의 웃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걸. 정말? 이렇게? 킨더가 친구들과 친해져서 다행이에요. 모두 다 사이좋은 친구랍니다.